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800m 남자 초등부 4학년부 결승전 1조 경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타임레이스로 진행이 되는 경기고요. 첫 120m 구간을 달리고 있는 6명의 선수들입니다. 자, 아무래도 초등학교 4학년은 처음 접해보는 종목이에요. 네. 자, 4학년이니까 제가 볼 때 심판들이 좀 너그럽게 봐주네요. 네. 120m를 지난 다음에 오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 선수는 한 118m에서 오픈으로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초반 이대준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 남도윤 선수가 이제 앞으로 치고 나오는군요. 네, 여기에서 물론 1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기록이에요. 그렇죠. 3개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해서 순위 판정을 하니까 여기서 1위 들어왔다고 1위가 아니에요. 네. 자, 순위 경쟁이 아닌 기록 경쟁을 해줘야 되고 아무래도 4학년은 공식적인 경기는 이 선수들은 오늘 처음 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도 동산초등학교의 박시우 선수가 아웃코스로 달려나오면서 이제 선두로 치고 올라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게 되는 1조의 선수들. 물론 어린 4학년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800m에서 가장 중요한 체력의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은 지구력을 꼽을 수가 있죠. 네. 자, 역시나 이 종목을 처음 접해보는 선수들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나오는 대회마다 800m에서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청도 동산초등학교의 박시우 선수가 선두로 끌어주고 있는 가운데 구미 도산초등학교의 박준우 선수의 모습이 뒤쪽에 보입니다. 자, 역시나 이 종목에는 처음 접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박준우 선수가 2레인으로 뛰고 있어요. 또 막 스피드를 막 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웃코스로 힘을 내면서 역전을 시킵니다.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자, 경기 운영을 조금이 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아직 어린 선수들 800m 처음 달려본다 하잖아요. 네. 자, 지금 구미 도산초등학교 박준우 선수. 잠재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 네, 숨겨뒀던 힘을 마지막 곡선 주로에서 빼내면서 이제 직선 주로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레인으로 네. 뛰어요. 자, 구미 도산초등학교의 박준우 선수가 2위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면서 1조 가장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2분 40초 안쪽으로 들어왔던 박준우 선수였습니다. 자, 구미 도산초등학교의 박준우 선수가 가장 빠르게 들어왔고 청도 동산초등학교의 박시우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타임레이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조의 경기가 끝난 후에 선수들의 순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공식적인 기록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령초등학교의 정동재 선수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1조의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왔던 청도 동산초등학교의 박시우 선수 모습 다시 한번 잡혔고요. 자, 기록이 나왔고